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우위 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일에서 7일 미국 성인 2,04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는 42%의 지지율로 37%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5%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.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입소스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37%, 트럼프 34%로 격차는 3%포인트였습니다.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.